시나 좀 전국 에이즈들이 하향 출전 내려뛰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C조에서 우승을 해서 승급을 하려면 A조라는 그 아무튼 동호인계에서 가장 윗단계에 있는 레벨의 동호인들이 이겨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급수별 심리상태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저도 뭐 선수 출신도 아니고 사실 요즘에 뭐 준저가 나가시는 분들이 지금 보시면 보통 20살 이전에 초등학교, 중학교 때뭐 레슨을 받으시거나 아니면은 뭐 선수 경험이 있으신데 고등학교 전에 그만두셔서 동호인으로 이제 A조나 준저가를 나가시는 분들이 많고 저 같이 순수 20대 이후로 시작을 해가지고 준저가에 출전하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뭔가 파도가 많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약간 아마추어의 그런 과정들을 다 밟고 왔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말씀을 잘 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일단은 왕초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초심은 그냥 재밌다. 그냥 재미. 그리고 기술을 배워가는 뭔가 내 스트레스. 왜냐면 그 왕초심 때 오버헤드 스윙 그 스텝을 배우다가 보통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운동하면서 사실 1년, 2년 된 분들이 그만두는 경우 거의 없거든요. 보통 이제 3개월, 4개월 레슨을 좀 받은 것 같고 운동을 열심히 한것 같은데 실력이 좀 이렇게 급성장을 안 하니까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그냥 재미로 했다가 나중에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만두거나 아니면 끝까지 이겨내서 왕초심에서 입상을 해서 초심으로 이렇게 승급을 하는 경우죠. 초심 때는 살짝 이제 뭐랄까요? D조에 대한 로망 그리고 벽을 느끼게 됩니다. 디규는 정말 되고 싶다. 왜냐면 어디다 초심 이러면 되게 초보자 취급 당하는 것 같거든요. 그죠? 뭔가 나는 아무것도 배드민턴에 모르고 입문한 지 별로 안 됐어요. 근데 보통 초심분들도 왕초심의 과정이 막 2, 3년 이상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초심을 딱 달았을 때 뭔가 로망도 있고 디규를 빨리 달고 싶은. 하지만 또 디규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초심에서 우승하기가. 그러다 보니까 벽도 느끼고. 예, 이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디조. 디조는 초심에서 우승을 한 거예요. 예, 우승을 했고 지금 디조는 제 와이프한테 한번 물어보면 될것 같습니다. 기조님, 지금 어떻습니까? 심리 상태가? 약간 지금은 이제 다 쳤을 때는 공을 치기 급급했으면은 약간 보인다. 아, 그 공이 보인다. 살짝 이 상황이 보인다. 공 상황이 보인다. 약간 내가 공격 유리하구나. 내가 좀 수비를 해야 된다거나 이렇게 좀 상황별로 내가 인지를 하고 있다. 아, 여기가 비었네. 이런 아, 게 코스 공략. 보이기 시작하는 단계. 그거 다 아직 잘은 모르는데. 모르지만 보이기 그래도 시작. 중간중간에 갑자기 저게 주면 되게 유리해. 해지겠네? 득점을 할수 있겠네? 그런 생각을. 그게 진짜 딱그 차이인 것 같아. 네. 또 있어요? 그 대중. 제가 보니까 파트너에 대한 애착이 있습니다. 이때 있습니다. 집착? 집착이라고 보죠, 집착. 집착이라고 본인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착. 이거는 뭐냐면 왕초심, 초심 때는 거의 같은 사람이랑 시작을 해요. 그죠? 그때 마음도 맞고, 끝나고 치킨도 먹고, 그리고 뭐, 예? 그리고 배드민턴 외적으로도 되게 많은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파트너를 단순히 배드민턴 같이 나가는 그 친구가 아니라 뭔가 그 인생사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친구가.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에 대한 집착이 생겨요. 예를 들면 그 친구가 나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랑 디즈를 막 도전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굉장히 서운합니다. 예, 이거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랬고, 집착을 하고, 그 다음에 사실 이 집착 덕분에 또 운동을 계속 하게 돼요. 예, 내가 떨어지면 안 되겠다, 실력이. 비슷해져야겠다. 오히려 빨리 더 늘어서 파트너를 케어를 해야겠다. 버림 당하지 않으려면 더 늘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입니다. 누구나. 그런가요? 그게 좋은 것 같은데. 좋은 것 같습니까? 네. 이경아님이, 전, 내려왔네. 네, 일어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럴 리 없다고. 네. 아무튼, 네, 그렇게 되고, C조. C조로 넘어가면, 뭐냐면, 이제, 약간, 겸손의 시작. 예, 네, 겸손의 시작. 자, 왜냐면은, 겸손의 시작, 왜냐면은, 이제, C조가 되면은, 어디 가면, 대우도 해줘요. 대우를 해주는데, 문제가 뭐냐. C조 대회 나가면, 보통, C나, 좀, 전국 A조들이, 하향 출전 내려뛰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C조에서 우승을 해서 승급을 하려면 A조라는 그 아무튼 동호인계에서 가장 윗단계에 있는 레벨의 동호인들이 이겨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계속 예타를도 많이 하게 되고 겸손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는 또 되게 정상적인 코스지만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하냐면 본인도 하향 출전을 하게 됩니다. 웃긴 게 다시 D조나 초심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보통 어떤 경우냐면, 파트너가 이제 떠나간 거예요, 이제. 약간 인간적으로 뭐, 다툼이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파트너가 다른 파트너랑 먼저 나갔는데, 우승을 해서, 급수가 달라진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약간 이제, 디조나 초심으로 내려뜨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감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저는 큰 거는, 시조를 나가서 계속 지고 좌절하고 그러니까 살짝 내려가서 다시 예전의 우월감을 찾기 위해서. 과거의 영광을 느끼기 위해서 하향 시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왕이 형님은 정말 대단하죠. 이왕이 형님은 진짜 실력이 D조인데 A조를 나갔어요. 저랑도 9A 나가고, 난 재석이 형이랑도 전국 A조 나가서 막 준결승까지 가고 그랬다니까. 사실 제가 그 경기를 못 봤거든요. 그 전국 A조를 나갔을 때그 경기력을. 근데 사실 뭐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 예? 근데 이제 자 본인만의 어떻게 하면 내가 좀 공을 피해 다니고 파트너가 많이 칠수 있게 하는가. 그런 이제 경기 운영 측면에서 머리를 잘 썼던 거죠. 그래서 왕형님이 지금 방송 보시면은 D조인데 어떻게 A조 나가서 이렇게 이기고 지고 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C조에서 우승을 해서 B조로 간다. 그때는, 겸손. 그리고 또 겸손. 네, 겸손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B조가 되면, 보통, 대회를 나가면, 풀리그 형식으로 진행이 돼요. 이렇게 뭐, 조별리그에서 준결승 8강 안 하고, 바로 이제, 풀리그를 하는데, 왜냐면,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면, B조를 가기가 힘든 게 뭐죠? C조에서 계속 하향 출전하고, 그리고 전국 A조의 그런 벽에 막혀서, 승급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풀리그로 계속 이제 진행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승급 기준이 애매합니다. 팀 수가 적으면 이 승급에 약간 제약이 걸리다 보니까, 연속 우승. 뭔가, 이거는 배드민턴 치는 사람들만의 얘기예요. 연속 우승을 뭔가 해야, A조라고 좀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문화가 좀 깔려 있습니다. 비조계에서는. 네,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죠? 비조가 아니시면 모를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사실 이제 C조를 하고 B조를 도전하려고 했던 사람으로서 연속 우승을 해야 A조로 갈수 있구나라는 그런 약간 사고방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뭐 권용범 선수가 뭐 10개 대회 연속 우승. 이런 경우죠. 그래서 권용범이 지금은 A조에 잘 나가지만 옛날에는 B조 최강자였어요. B조 최강자, B조 최뭐 광자, B조 나가서 거의 미친 사람이다. 강자 아니야? 아니 약간 이제 더 과장한 거죠. 네, 그리고 A조 나가면 A조를 이제 B조에서 이렇게 용범이처럼 우승을 많이 해서 올라가면 겸손 또 겸손 또 겸손. 왜냐면 A조를 나가면 A조도 저도 A조 되면 끝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A조도 굉장히 A조 나름 또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 보셔서 알수 있죠. 사실 뭐제 유튜브의 장점이나 장점이지만 저도 A조를 나가는 사람으로서 그 제가 느끼는 그 스트레스를 그 공유 받으시잖아요. 영상에서. 그렇지 않나요? 옆에서 지금 저랑 지금 먹고 자고 하면서 느끼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제가 요즘 느끼는 스트레스가. 유지하기 힘들다. 그거 있잖아요. 저를 만나기 전에는 A조에 대한 이런 게, A조는 이렇게 할것 같은데, 저랑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아, A조 이렇구나. 그 차이가 있나요? A조는 뭐다 이기고 뭐든지 다 자신 있고 이렇게 한줄 알았는데 네. 그래도 배울 게 많고 또 해야 될게 많고 또 강자들 또 올라오고 참 유지하기가 힘들겠구나.
그럼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제 초심에서의 본인 심리, 그리고 A조인 저의 심리, 비교하면 뭐가 더 힘들 것 같아요? 비교를 굳이 하자면 뭐. 근데 A조가 더 힘들 것 A조가.같아. D조는 이제 올라갈 때가 있고, 또 분명하게 배울 게 있잖아요. 고칠 점. 근데 이제 A조까지 올라가면은 그 애매하잖아요. 어떤 걸더잘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이거 더 어려울 것 같아. 더 어려울 것 같아. 아무튼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A조를 제가 좀 구분을 좀 하겠습니다. A조 구분을 좀 하면은, 근데 동호코치가 왔네요. 동호코치님이 지금 위에 보스티모님이 백핸드가 약한데 극복하는 법이 있을까요? 이거를 우리 히어로 코치님이 좀 대답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네. 네. 김동훈 코치 숙제입니다. 저는 이어가겠습니다. A조는 일단은 A조도 제가 4개의 그룹으로 나누겠습니다. 4개의 그룹. 4개의 그룹으로 나누겠습니다. 일단은 D그룹. D그룹은 보시면 구대외 시대외 위주의 출전 전국대회 X 네. 사실 전국대회는 뭐 거의 뭐안 나간다. 조금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네. 그 다음에 사실 D그룹은 정말 전국 A조다라고는 칭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 제 생각은. 네. 왜냐면은 전국 A조 위주의 대회를 출전을 해야 전국 A조라고 생각을 하게 할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 네. 그러니까 조금보다는 우승 경력 뭐 입상 경력? 입상 경력? X?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때요? 기준? A조에도 가장 밑에 그룹, D그룹으로 나눠서 구대회 시대회 위주로 출전하고 전국대회 입상 경력이 없는. 네, 이거 D그룹. 네. 그 다음 C그룹. C그룹은 전국대회 입상 경력 있고 그리고 뭐 자주 출전. 그리고 이때부터 저는 이제 전국 A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전국 A조. 이때 가면은 어디 뭐 클럽이나 어디 모임 가서는 거의 안 지는. 예, 그런 이제 실력을 가진 사람들을 C그룹에 넣어놨고요. 그다음에 B그룹. 예. B그룹은 전국대회 나가면 입상. 나가면 입상. 그리고 뭐 준자강 간혹 출전. 이 정도. 왜냐면 준자강을 나갈 수 있다는 거는, 아니 이건 저는 아닙니다. 저는 유튜버고 뭔가 저와 함께 도전을 할수 있는 코치님들이 같이 나가고 있지만 제가 아닌 진짜 실력이 있어서 나가는 에이저분들은 실력이 있기 때문에 실력이 있으면 어때요? 그 선수 출신 코치님들도 그 잘하는 동호인이랑 나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제 준정하게 나갈 수 있다는 자체가 아무튼 그 어떤 파트너 코치의 그런 실력 검증에 합격이 됐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A그룹은 준자강 위주의 출전. 출전 A조는 상금 센 대회만. 네, 이렇게 해서 보통 A그룹 선수들은 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승민, 뭐 원현호, 예? 뭐 그런 분들 있죠. 뭐 김동욱, 그 동호인 김동욱, 예, 이런 저는 아니고요. 저는 이제 뭐 저는 더 훨씬 떨어지고요. A조에 있는 선수 다시 뭐 원현호, 그 다음에 네.
그만하세요. 원현우, 김동우, 변두리, 그리고 신유진. 홍성인, 박명진 이 정도. 예, 제가 뭐더 많죠. 더 많은데 지금 제가 너무 늦은 시간이라 머리가 잘안 돌아가네요. 박명진, 홍성인, 김동욱, 김우겸, 그리고 저는 박세훈 선수도 가능하고요. 저는 또뭐 원현우, 예, 신유진. 뭐 김재민 당연하고, 예, 이 정도 더등더 있고요. 원래는. 네. A그룹이니까 이름을 밝혀도 되겠죠? 네, 또 있습니다. 또, 뭐, 장영인 코치님. 네, 저, 뭐, 이렇게, 네, 저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권두윤 코치님은 자강 선수죠? 네, 동호인이 아니기 때문에,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가 좀될것 같습니다. 제가 정리를 했죠? A조, 이거 인정하십니까? A조도 네 그룹 있고, D, C, B, A그룹. 제가, A조 자체를 네 그룹으로 나눴다는 거는 좀 상당히 그래도 디테일하게 나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다시 D, 네? D, C, B, A. 이견 있으십니까? 이견 있으세요, 혹시?